자, 우리 예비고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권성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예비고이 겨울방학 때 무슨 공부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도 이제 마무리 한 학교도 있고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 학교들도 있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면 바로 예비고위 국어 공부에, 고고 공부를 시작을 할 거잖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습 계획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이 TCC를 선생님이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 공부 계획을 좀잘 세우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고위는 공부할 게 많으니까요. 자, 일단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예비고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겨울방학때 내신에 대한 선행도 선행이지만, 수능 국어에 대, 대한 대비하는 공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예비 고3 될땐 진짜 힘들어질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수능 국어 전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너네가 너네 때부터 수능이 바뀌잖아. 그래서 바뀌는 수능의 양상을 좀 알고 그리고 수능 국어에 대한 대비 공부를 해야 된다고 라 보시면 돼요. 자 현재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화작이 있고 화법과 작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이 이제 출제가 되죠. 이렇게 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화작은 10문제, 문법은 약 5문제, 그리고 이제 문학과 비문학 합쳐서 이제 15, 15, 30문제.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되는데, 우리 예비고이 친구들이 수능을 볼 때부터는요, 수능이 선택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수능과는 다르게, 일단 문학과 비문학은 공통이에요. 자, 공통 영역으로 지금처럼 그대로 출제가 되고요. 이제 화작이랑 문법을 선택할 수 있어. 누구는 화작을 선택해서 이제 화작, 문학, 비문학,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될 거고, 문법을 선택하면 보통 이제 언매언매 언매, 언어와 매체, 이게 이제 교과명인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하면 결국 문법을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이렇게 두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수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이 바뀐 수능에 대한 예비 시행 시험 문제가 없어요. 그한5월 정도 되면은 시그 예비 시행이 실시가 되니까 그때 정도 되면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가 문제가 출제가 될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아 이렇게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는구나 정도의 정보밖에 우리는 없는 거야 그럼 우린 지금 뭘 공부해야 될까 공통 영역이요 공통 영역 어디 문학과 비문학이요 일단. 그, 화작과 문법에 대한 공부를 벌써부터 너무 심도 있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무슨 영역을 할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심도 있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대신 문학과 비문학은 어쨌든 수능이 바뀌어도 그대로 나오는 파트고, 그 다음에 그래도 문제수도 제일 많아요. 문제수 제일 많기 때문에 이거 두 개의 파트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번 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 뭘 해야 되냐면, 일단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문학 전반에 걸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돼요. 3학년 올라갈 때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다른 것도 해야 될게좀 많기 때문에 해서 이번에 하시고, 어차피 너네 2학년 때 내신할 때 문학교 가서 쓴, 쓰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학은 아주 잘해놓는 게 좋아요. 이번 방학 때. 내신에도 걸려있고, 또 수능에서도 어차피 공통 영역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개념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유의하셔야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해본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문학이랑 비문학, 수능국어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냥 드립다, 문제집만 써서 막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문제풀이를 하는 게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근데 그냥 막 하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문학은 영역별로 지문이 좀 다르죠. 지문의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어디를 주, 그러니까 주요하게 봐야 되는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어딘지, 그리고 영역마다 문제에 나오는 유형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영역별로 지문 읽는 방법과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풀이 방식을 좀 정립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이걸 바탕으로 고의 여름방학 때도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 3학년 올라가서도 계속 공부를 이어갈 수 있어요. 모의고사 공부를. 자, 그래서 영역별로. 자, 지문을 읽는 방법. 그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본인이 고민해서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게 좀 힘들 수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 같은 거 보면 문제집에 이런 게좀잘 방향성 같은 게 나와 있는 문제집도 많이 있어. 기출 문제집이 그런 것걸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또 인터넷 강의를 또 활용을 해서 우리 친구들 또잘 맞는 선생님이랑 같이 또 공부를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부 계획 세우실 때 같이 좀 고려해서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비문학도 그냥 읽, 읽히는 대로 막 읽고, 문제 풀리는 대로 풀고, 안 풀리면 말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문별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문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화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이게 단순히 또 이건 강의만 듣는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야. 애들마다 기본 독해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일단 너네가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이 중요해요. 힘들어요, 처음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부딪혀서 계속 하셔야 돼요.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고 빨라지고 그럼 나름의 방법이 보이고 이 과정을 견뎌내셔야 돼요. 이 과정에 대한 공부가 이번 방학 때꼭꼭 꼭 돼야 돼 왜냐면 너네 2학년 여름방학이 되게 짧아요. 거의 한 달밖에 안 돼. 근데 겨울방학은 두 배잖아. 그러니까 뭔가 심도 있게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읽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문과 지문에 대한 고민, 문제에 대한 고민, 문제 풀이에 대한 고민 이거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국어 대비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문학과 비문학 두 개를 확실하게 잡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공부 계획 세우실 때 고의 교과서 선행도 같이 잡아주세요. 1학년 때왜 내신이 좀 아쉽게 끝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내신 경쟁은 훨씬 치열해요. 그리고 애들도 훨씬 잘해요. 근데 문제는 시험 범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시험 기간 동안에 소화해 내야 되는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 굳이 고의교과서까지 선행해야 될,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많잖아. 양이 많다 보니까, 어, 한 작품당 너네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작품을 먼저 알고 있는 친구와 학교에서 진도나갈 때 처음 보는 친구는요, 이미 학교 수업을 받아들이는 수준의 차이가 생겨요.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작품을 먼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리고 수행이다 뭐다 뭐 엄청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이 선행을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별로 없어.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름 방학 같은 경우에는또 이제 이 학기에 쓰는 교과서 선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학기에 쓰는 그 교과서에 대한 선행이 이번 겨울 방학 때 들어오면 좋겠다. 라는 게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야, 그러면 고의 교과서는 보통 애들이 어떻게 쓰냐면 문학은 대부분 공통으로 써요. 그리고 이제 2학년만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보통 문학에 독서를 쓰는 학교들이 있고 아니면 문학에 엄매를 쓰는 학교들이 있어. 언어와 매체. 보통 너네 학교가 이제 뭘 쓰는지는 알아, 지금도 알수 있어요. 학교 사이트에 교과서 공지를 뭐 쳐본다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저희 학교는 2학년 때 무슨 문학교과서를 쓰나요? 뭐 엄매를 쓰나요, 독서를 쓰나요? 이러면 다 알아. 국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아니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일단 문학은 보통 1학기에 내신 대비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뭐 2학기 한 학교도 간혹 있긴 한데 어쨌든 안 하는 학교는 없어요. 어. 자 그리고 문학교과서는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학기에 문학만 한단 말이야. 좀 심한 학교는 1년 내내 하기도 해요. 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쪽 부분은 선행이 충분히 가능해요. 선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품, 음, 작품에 대한 작품력 공부. 자그 다음에 자습서 같은 거 사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그 출판사에 맞는 뒤 작품만 보시면 안 되는 게 뒤에 있는 문제풀이 특히 서술형 문제 관련된 부분까지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요. 어 이거 두 가지 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좀 써보고 그 다음에 그 작품에서 연결되는 포인트가 뭔지까지 알아야 내신 선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독서 쓰는지 엄매 쓰는지 여기에 따라서 나, 그 추가적인 공부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 일단은 이쪽 공부가 좀 많이 그러니까 국어 공부할 시간이 이번 방학 때 별로 없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선행하시고 만약에 나는 나는 국어를 진짜 많이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요, 보통 이거 1학기 때 쓰고 이거 두개 중에 하나 2학기 때 쓰거든? 그럼 2학기 때 쓰는 것 같이 땡겨서 같이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름 방학 때한번더 보긴 할 거지만 여름 방학은 짧으니까. 근데 할게 많으니까 다른 과목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번 방학 때 국어 공부를 많이 할 생각이라면 같이 번갈아가며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독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기에 선행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독서는 교과서를 미리 뭐본 보면은 더 괜찮긴 한데 근데 이제 엄청 문학처럼 효과가 좋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독서 교과서는 좀 보류하시고요. 엄매 쓰는 친구들은요.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엄매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법 단원이 보통 시험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잘하는 애가 잘해요. 문법을 원래 잘하는 애가 잘합니다. 왜냐하면 2학년 문법 시험은 교과서의 수준 그 이상으로 출제돼요. 그리고 추가 프린트나 고3 문제를 활용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법을 잘하는 애들이 내신도 잘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본인 학교가 내신으로 업매를 한다면 수능에서도 문법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어, 딱 봐도 화작 선택을 하려고 드는 애들이 많을 것 같지 않니? 문법을 선택을 하면 유리합니다. 음. 그래서, 어, 일단은 이제 엄매를 쓴다면,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번 방학 때 문법을 한번 총정리를 하는 것도 선생님은 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 국어 대비를 위해서 이제 문학과 비문학, 모의고사 문학과 비문학 공부를 좀 빡세게 하면서 교과서 내신 선행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비율은요, 한 7대3? 7대3의 비율로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2월 지나서 3월 달에 학교 이제 3월이 딱 되잖아? 그럼 학교에서 진도 나가잖아? 그때부터는 이제 내신 비중을 확 올려주시면 돼요. 이쪽이 7, 이쪽이 3.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해서 공부 비중을 잘 조절해서 이번 방학 때 우리 친구들이 국어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1학년 때 내신 하시느라 되게 공부를 1년 동안 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2학년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열정을 가지고서 1학년 때 받았던 성적을 계속 짊어지고 가면 안 돼. 아, 나는 국어가 4등급이야. 이걸 계속 짊어지고 가면 앞으로 공부해 나갈 힘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1학년 때 거는 아, 지나간 거니까 밀어두시고 2학년 때부터 다시 시작이잖아. 어떻게든 어, 좀 출발 위치를 조금 더 안정권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 하시면서 좀 안정감 있게 국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열정을 가지고 이번 방학 때 국어 공부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채티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선생님이랑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